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마을입니다.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이 콜라비를 사왔답니다. 이 콜라비 여러분 아시죠? 원래 콜라비가 굉장히 비싼 아이입니다. 그래서 좀 큰맘 먹고 이 아이는 먹어야 되는 아이인데요. 이 콜라비를 제가 시장에 갔다가 한개 500원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이 콜라비를 7개를 사왔답니다. 그래서 먹으려고 콜라비를 잘랐는데 글쎄 요렇게 생겼네요. 꼭무 바람 든 것처럼 이렇게 껍질 다 까고 잘랐는데 무 바람 든 것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전체 이상해가지고 먹어봤더니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. 혹시 저처럼 이렇게 콜라비 싸다고 이렇게 생긴 거 사셔갖고 또 버리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. 이 콜라비는 원래 양배추에서 분화된 채소라고 해요. 두해살이 채소고요. 이 콜라비는 원래 이 밑에 것만 먹는 줄 아셨죠, 여러분? 밑에 것만 팔고 있으니까. 그런데 저 위에 것도 먹을 수 있답니다.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여기다 물을 받아서 이 밑에 뿌리 부분을 담기게 했더니 이렇게 뿌리가 났답니다. 원래 잎이 달려 있었는데 다 시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서 버리고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잎이 나면서 이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꽃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꽃도 아마 배추꽃하고 비슷하겠죠? 그런데 이렇게 이 잎을 쌈채소로 이용할 수 있고 또이 줄기가 만약에 커지면 이 줄기는 이제 녹즙으로 짜서 먹어도 된다고 해요. 샐러드를 해서 드셔도 되고. 그래서 이 콜라비는 야생 겨자를 품종 개량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다른 엽채류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싸다고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사오신 분들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. 원래 이게 제가 간장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개 500원이면 어딥니까, 여러분? 요즘 같은 때. 그래서 사왔는데 글쎄 이 모양이지 뭐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물에다가 해서 해놨는데요. 이제 이거 그냥 뿌리가 이제 나니까 흙에다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심어가지고 이 꽃대를 잘라가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요. 저도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면 꽃이 올라오면 꽃도 먹고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. 지금 잎을 다 시들어가지고 땄는데 이렇게 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 앞에 세 개는 일주일 전에 해놓은 거고 이 아이들은 잎 시든 잎 따고 그냥 놔뒀더니 그래도 이렇게 잎이 이만큼 컸습니다. 그냥 놔뒀는데도 이것도 알뿌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콜라비는 잎을 쌈채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